선거 공선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 결과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저는 어쨌든 변호사니까. 예, 판결문을 보다가 아, 이지사님은 정말 편이 없겠네. 그러니까 뭐 그렇죠. 소수의 팬들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정말 이렇게 누가 밀어주고 믿어주고 아니면은 지금도 제가 하는 말이 이재명 지사님에게 뭐 예를 들면은 군대를 안 갔어.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던지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그런 게 하나라도 문제가 됐으면 이건 법적으로 진짜 처벌을 더 받았을 것이다. 확실하게. 이거 벗어날 수가 없다. 그 정도로 그 재판, 그 판결문이 읽어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. 허위사실 공표죄가. 그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.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일인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말을 했어야지. 왜 말을 안 해가지고 남들이 오해하겠냐.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대의 말을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. 이해됩니까?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본인이 잘못하면 지금 막 불어야 돼. 뭔 말인지 막 안 불면은 허위사실 공표. 이게 그 저는 어떻게 판결.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리지? 저는 검찰이 기소한 거는 뭐 검찰이 그렇죠. 그냥. 그거잖아.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. 가만히 있었다. 또. 그게 공표라는 거예요. 공표. 이제 그거를 보는 순간 정말 야 어떻게 판결문이 이럴 수가 있냐. 이거는 너무나 깨져야 된다. 이거는 진짜 바로 잡아야 될 판결문이다. 그런데 거기에 유죄 맞다라는 판결을 동의한 소수 법관 대법관이 5명이 있다는 겁니다. 5명은 맞다. 말 안 하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된다. 아니 진짜 이런 그럼 저 법에 무기권이라는 것도 다 그러면 그건 유죄지 그럼 유죄는 자백 의무가 있는 거죠. 그 자백에 막 자백해야 돼. 무기권을 왜? 그 평소에 혹시 뭐 나쁜 짓 한 거 없어요? 물어보면 막 꼭 불어야 돼. 그럼 아니 그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숨긴 것과 같고 숨긴 것은 거짓말과 같다. 이거 진짜 판결문 그렇게 돼 있어. 토론회에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좋아요.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서 살면서 그랬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다. 이제야. 옛날에 무슨 뭐 전과 있어. 그 이제 뭐 잘못돼 신호등만 잘못 위반했어도 이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문에. 궁금해하는데 그래서 야, 이거는 정말 법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약간 무죄가 나올 걸 확신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양심만 있다면 맞습니다.